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소바 기술 진화 시 과정 이야기입니다. 앞선 과정은 키바치나무 그릇 과정으로 메밀가루와 물을 섞었습니다. 물을 섞으며 자연스럽게 메밀가루가 덩어리로 뭉치게 되고 계속 미즈마와 심을 섞기 단계를 해나가면 덩어리들은 한 개의 큰 반죽으로 완성되어 손펴기 단계로 넘어옵니다. 송칼국수는 반죽이 완성되면 곧바로 나무 밀대를 이용해서 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다른데요. 수타 소바는 밀대를 사용하는 것은 같지만 그 전에 손으로 눌러 펴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손으로 눌러 펴는 이유는 좀 더 안전하고 얇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메밀가루와 밀가루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밀대로 해도 되지만 처음부터 밀대를 사용하게 되면 동그란 모양이 깨지기 쉽고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손으로 좀 더 안전하게 모양을 유지하며 크게 만드는 단계입니다. 밀가루는 손 반죽하며 글루텐이 만들어지는 관계로 메밀가루보다 단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죽이 끝나고 바로 홍두깨나 나무 밀대로 힘을 가해 얇게 펼 수 있습니다. 메밀가루의 함량이 낮고 밀가루가 많은 소바라면 손펴기 단계는 생략해도 좋을 것입니다. 아니면 바로 밀대에 힘을 빌려 눌러버리는 것도 좋을 수 있겠습니다. 괜히 단단한 반죽을 손과 손목, 팔, 어깨, 허리에 무리를 주면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평생 운용할 수 있는 기술을 체력적인 한계로 부상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 수타 소바 간판을 걸고 밀가루 함량이 높은 면을 만드는 식당들의 부상이 많습니다. 무리하게 되는 거죠. 사실 보이는 것은 특별한 수타 소바지만 맛으로 따지면 밀가루 맛이 강해 평범한 밀국수와 비슷해지는 거죠. 롱런하기 힘듭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수타 소바의 성공 포인트, 프랜차이즈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